네, 이 강연을 어떻게 하면 좀, 저를 잘 소개하면서 제가 하는 활동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다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세상에 관한 호기심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는데 부모님이랑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 있는 다양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예를 들면 눈두렁에 갔을 때 개구리 알이 이렇게 있다든지 아니면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거기 이슬이 맺혀 있는데 그 이슬에 대해서 거미가 어떻게 행동한다든지 혹은 거미가 어떻게 그런 모기들을 먹는지 뭐 이런 거 궁금해서 모기 잡아서 던져보기도 하고 거미줄에 뭐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변에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렇게 좀 빨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되게 심했었는데 그런 욕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하늘은 파란색일까에 대한 질문을 잘 들여다보고 이것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린 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도 알고는 있었어요. 하늘은 파란색이다가에 대한 이유가 빛의 파장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 전부터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피부에 맞닿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똑같이 들었거든요. 파장이 짧으면 그 빛은 산란이 잘 돼서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다. 저 하늘이. 이렇게 들었는데 납득이 안 가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공기에서도 산란이 돼서 우리 눈앞에 있는 공기도 파란색으로 보여야 될 텐데 왜 눈앞에 있는 공기는 파란색으로 보이지 않고 하늘만 파란색으로 보일까? 이런 납득이 안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해결은 되게 단순한 곳에서 왔어요. 하루는 복사집에 갔었거든요. 복사집에 갔는데 복사집에 들어가 보면 그 코팅을 해야 이렇게 제본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본을 저는 이제 책을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좀 제본에서 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제본을 갔는데 이렇게 투명한 코팅지가 이렇게 두껍게 쌓여있는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우리가 흔하게 투명한 코팅지를 보면 투명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두껍게 쌓여있으니까 그 투명한 게 반투명해지더라고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게 뭐냐면 이 공기층은 굉장히 두껍잖아요. 굉장히 두꺼운데 이 두꺼운 곳에서는 계속 파란 빛이 산란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두꺼운 게 굉장히 두꺼우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그 파란색 빛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파란색으로 보일 만큼 두꺼우면 그러면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 해결을 하게 되고 그런 해결이 굉장히 재밌었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좀더 찾아봤더니 우리 서양 사람들의 홍채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나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이 세탁 세제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같은 원리에 의해서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재밌는 건저 서양인의 눈을 몰랐었는데 뜯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뜯어서 이렇게 찢어서 홍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홍채의 색깔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브라운색이래요. 그런데 이 홍채가 얼만큼 조밀한 구조를 저 안에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를 궁금해하는 것들을 저는 참기 힘들었고 그런 것들이 제가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여기 있는 이두 사진은요. 제가 지금 현재 과학국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바깥 전경을 찍은 사진인데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광량, 물론 똑같은 광량은 아니겠지만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두 가지 사진은 흑백 사진처럼 보이지만 사실 흑백 사진은 아닙니다. 하나는 적외선으로 찍은 거고요. 하나는 자외선으로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찍고 저는 되게 많은 궁금증이 생겼고 그에 관련된 궁금증을 최대한 제 방식대로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여전히 많이 지금 제 주변의 세상에 남아 있었고 그런 의문들은 제가 꾸준히 과학을 좋아하게 만들어줬어요. 오로라는 왜 저렇게 녹색으로 빛나는 걸까?
왜 하필 노르라는 극지방에서만 저렇게 빛을 내는 걸까? 그리고 이것은 제가 표준광연구원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kg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정의하는 그런 과학 현장에 가서 찍어온 그런 완벽한 1kg에 가까운 구형의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건 완벽하게 구형이라고 할수 있는 걸까? 이걸 완벽하게 구형으로 깎는데 어떤 기술이 사용됐는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왜라는 질문이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요.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학생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스스로 이렇게 계속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세상에 던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상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사람들이랑 소통해보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아까 전에 이 오로라 딱 보고 드는 생각이 와, 되게 아름답다, 신기하네. 그래서 끝이에요. 이거요? 흑백 사진이구나. 이거요? 그냥 파란색이네. 하늘이 파란지? 안 궁금해요, 전혀. 그냥 파라니까 파란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시간에 다른 궁금증을 가지죠. 내일 집값은 어떻게 될까? 땅을 사면 내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 요즘 제가 관심이 가는 관심사거든요. 왜라고 하는 질문은 정말 이끌어내기 힘든 질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민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왜? 라는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과학 소통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왜라고 하는 질문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지만 제 스스로 찾아낸 방법은 좀 독특한 방법이에요. 원래는 그냥 순수하게 재밌는 걸 보여주면 그에 대한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 방법인 줄 알고 처음에는 재미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접근했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불쇼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재미있는 과학 현상들 같은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수업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면 이 학생들이 과학이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론 먹혀들었거든요. 되게 유효했어요. 처음에는 수업의 집중도가 되게 좋아졌고 참여도가 좋아졌고 과학이 좋아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한두 달, 세달 정도 이런 수업 방법을 고수하다 보면 학생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행동을. 선생님, 오늘은 영상 왜 없어요? 선생님, 오늘은 왜 재밌는 거 없어요? 이렇게 돼요. 재밌는 것을 계속해서 던져주다 보면 계속해서 그 재미만 따라가게 되고 그 재미만 따라가다 보면 그 학생들은 단순하게 눈앞에서 뭔가 펼쳐지지 않으면 그 순수한 궁금증을 이끌어낼 수 없는 수동적인 인간이 되더라고요. 전 그게 되게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궁금증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특히나 제가 담당하는 물리 재물포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쟤 때문에 물 포기했다. 적어도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그 재미없는 물리를 좀 재밌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예전에 물리가 별로 재미없었다가 좋아지게 된 계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계기가 저한테 있어서는 물리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거였어요. 뉴턴이 만유 인력을 이 세상에 등장시키게 된그 근원적인 배경이랑 그가 그걸 등장시키기에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뉴턴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 말고도 물리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건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왜 뉴턴을 그렇게 칭송하는가? 그 이후의 과학들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뉴턴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어떻게 아인슈타인이 이걸 부셨을까? 이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결합이나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이해들을 어떻게 물리학이 만들어 줄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적인 맥락을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요즘에 물리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양자역학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양자역학을 물리에서 다루기 전에 그 이전에도 양자역학은 사실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중학생들이 벌써 배우고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에 과학책을 펴보면 보호의 원자무용이 나와요. 이미 우리는 양자역학을 배우고 있고 학생들은 이미 접하고 있는데 그게 양자역학인지 몰라요. 왜? 맥락을 모르니까.
저는 그 맥락을 알려주고 학생들한테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찾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싶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역사적인 맥락으로 컨텐츠를 풀기 시작했고 그게 과학부키가 지금도 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컨텐츠예요. 역사적인 맥락으로 그 시대의 과학자들의 고민을 풀어보고 그 사람들이 왜 이걸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얼마 전에 그 화학연이랑 같이 이제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 작업 중에서 이제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인물을 좀 조망해봤어요. 멘델레예프가 왜 원소들을 그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멘델레예프 이전에 뉴렌즈라고 하는 과학자나 혹은 그 이후에 있었던 좀 그 사이 갭의 여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왜 그럼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더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우리 또 출연연에서 이제 기준을 세우고 있는 표준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했었던 라부아지에도 그 고민을 했었어요. 원소를 어떻게 분류할지를. 모든 학문은 얽혀 있고 모든 학문은 서로 통하는 데가 있는데 과학도 통하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물리화학 생물이라고 분과적으로 지구과학이라고 분과적으로 계속해서 과학을 공부하는데 알고 보면 그 과학자들은 서로 굉장히 유대가 깊었고 서로의 논문들을 들춰봤고 그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과학이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철학과 함께 발달했는데 그런 과정을 알려주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게 제가 과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다 보니까. 이 뒤에 사실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제 얘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과학 쿠키는 사람들한테 왜 라는 질문을 단순한 앞에서의 사실 제가 유튜브를 안 올리는 인간이에요. 왜냐면 유튜브는 썸네일을 보고 굉장히 자극적이다 들어가서 우와 자극을 느끼고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하지만 저는 그거 이상으로 사람들한테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제 컨텐츠를 보고 과학이 더 궁금해져서 하나라도 더 스스로 펼쳐볼 수 있는 그리고 본인들이 느꼈던 그 궁금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싶어요. 제가 소통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제 채널에 가서 여러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은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제 영상을 봐도 전 재미가 없거든요. 알고 있어요. 네, 재미가 없어요. 알고 있어요. 많이 반성을 합니다. 좀 더 재밌게 하고 사람들한테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랑 자꾸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반성을 하고 있지만 제 안에 중심을 잃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스스로 과학을 찾고 스스로 왜라고 하는 걸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사고를 만드는 게 제가 하는 과학 소통이라는 걸 마무리로 저는 여기서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부키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인 민환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런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제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것들을 많이 찍었어요. 담배 필터 확대하기. 그리고 제 코딱지예요. 코딱지 확대해서 보고. 제 귀지 파가지고 보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호기심 중에 아폴로 11호, 12호, 뭐 14, 16, 17 이렇게 인류들을 우주로, 아니 달로 보냈었는데 그거 아폴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사람을 왜 안 보낼까?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뭐 나사에서 연구원들이 했던 말들, 중국 우주국에서 했던 말들 이런 거 찾아가지고 왜 안 가는지 그런 것들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안 갈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가도 뭐 가져올 게 없어서 더 이상 안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이 아니다. 1년 전에 태양 탐사선을 발사했어요. 파커 솔라 프로브죠. 그게 인류 역사상 가장 태양을 근접해서 이렇게 돌면서 찍습니다. 관측을 합니다. 근데 그 뜨거운 태양을 옆을 지나는데 태양 탐사선이 녹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나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떻게 만드는지 설계도 보고 그런 콘텐츠로 만든 겁니다. 이런 것도 만들고 영화에서도 주제를 찾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봤어요? 그 헐크가 변신을 하는데 바지랑 팬티 빼고 다 찢어지죠. 왜 그러지? 바지 왜 안 찢어질 것 같아요? 팬티?
이렇게 막 신체가 엄청 늘어나도 버텨주는 그 섬유 재질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찾아나가는 그런 콘텐츠. 그리고 아마 어린 친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옛날 영화 중에 운석충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운석이 날라오는데 지구에서 인류가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핵을 설치하고 터뜨려요. 근데 실제로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요. 비슷한 게임인데. 왜 안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일본 탐사선이 소행성 지나가는 소행성에 붙어서 그 채굴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행성들이 엄청나게 단단하더라. 이게 3년 전인가 나사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관련돼서 연구한 자료가.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핵 한 세네 발 터뜨려도 운석이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영화에 나왔던 그 운석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 2029년부터 아포피스라는 운석이 지구를 싹 스쳐 지나가는데 이거 만약에 맞으면은 막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할 거냐 했는데 또 일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추력이 강력한 탄사선이나 위성 같은 거를 운석들에 탁탁탁 붙여서 궤도를 바꿔버리면 밀어서 궤도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해서 나사에서는 이온 엔진이라는 걸 만들고 5년 동안 엔진이 안 꺼졌대요. 한번 탁 켰는데 연료량으로 치면 한 870리터 그냥 대충 환산해서 계산하면 그 정도 넣었는데 안 꺼졌대요. 근데 그런 엔진으로 미리 날아가서 탁 붙은 다음에 궤도를 바꿔버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본이랑 나사랑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 그렇게 하나하나 영상을 만들다가 연구실에서도 제 콘텐츠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연구실에서 연구원이 세수하는 법. 이것도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있고 목욕탕 가면은 뭐 버튼을 누르거나 위에서 당기면은 물 확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실험실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그 교수님한테 맞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제가 어떻게 영감을 받는다 했죠? 콘텐츠를 만들 때. 왜? 그냥 왜라고 질문을 했다. 아까 쿠키 형이 말했던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왜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샤워하려고 옷 벗고 이게 거울 앞에 섰는데 갑자기 딱 떠오른 거예요. 남자는 왜 젖꼭지가 있지? 그러다가 이전에는 왜라는 질문으로 했는데 요즘엔 또 공상 쪽으로 넘어갔어요. 만약에 땡땡땡이라면 이라고 해서 만약에 쓰나미가 올 때 서핑을 타면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쓰레기를 우주로 보내면 안 될까? 아니면 쓰레기를 용암에다 버리면 안 될까? 자전 속도를 두 배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하나하나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발명 쪽으로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더해보면, 만약에 이걸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또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라는 과자 아시나요? 원통형으로 된 거. 여러분들 어떻게 먹어요? 과자? 이렇게 먹는데 안쪽에 있는 거 어떻게 먹어요? 뒤집어서? 똑똑하네요. 저는 그래서 그냥 딱불처럼 이렇게 돌리면은 밑에 판이 쫙 올라가서 과자 꺼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상은 받았어요. 아이디어가 좋아서. 근데 심사위원이 야 이거 그냥 뒤집어 먹으면 안 돼? 라고 하길래 대박이다. 예. 일단 그래도 상은 받았으니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콘텐츠를 찾고 또 콘텐츠를 일상화하고 또 저는 과학을 좋아하고 이야기해주는 걸 좋아하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여러분들은 영화를 좋아하고 뭐 영화 이야기해주는 걸 좋아한다? 그럼 영화 커뮤니케이터.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